자, 안녕하세요. 신중년이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추은합부에 대해서 우리 이슬비 주임 굉장히 좋은 설명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반응, 많은 분들이 반응해 주셨어요. 어떠셨어요? 아, 부끄러워요, 너무. 아,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신 것 같고요. 아마 135 국민연금 콜센터도 불이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데 많은 분들이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2회차 다시 한번 진행할 텐데요. 저는 뭐 말씀드렸듯이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슬비 지금 다시 나오셨는데 인사 한번 더 하시죠. 아,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이슬비 네, 국민연금 서울 남부 남부지역 본부 공부. 이슬비 주임님. 그리고 오늘 새로운 얼굴 나오셨습니다. 딱 보니까 연예인 닮았어요. 어휴, 감사합니다. 네, 연예인을 잘 몰라서. 근데 어쨌든 TV에서 많이 본것 같아요. 우리 오종원 과장님. 아, 예.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오종원 과장입니다. 네. 다, 두분다 국민연금 제도를 잘 알고 계시고 오늘 좋은 설명해 주실 텐데 너무 지금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막 이렇게 뭐 시험 보는 거 아니고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추은합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주셨고 댓글도 100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물론 대부분은 저에 대한 칭찬이셨습니다. 제가 뭐 워낙에 또잘 나가는 유튜브 연금 박사다 보니까 다 좋은 말씀 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 많이 질문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전문가들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댓글을 좀 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은 이렇게 댓글을 주시는 분들에게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은 나오고 나시면 댓글 지금은 100개였지만 앞으로는 500개, 1000개 다 주시면 전부 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국민연금은 노후의 최대의 보루입니다. 좋은 말씀 우리 주셨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폄하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이 어쨌든 노후 준비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좋은 제도인 건 사실입니다.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질문 주셨네요. 국민연금 납부하다가 여력이 되지 않아서 중지된 상태이고 기간이 길어지니 체납 고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현재 해외 거주 중인데 국민연금이 지속 유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한국 국적 포기한 후에 65세가 되면 복수 국적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뭐냐면 구독자 또 이렇게 보시는 분 중에서요 해외 거주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보시다 보니까 나도 국민연금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시거든요. 자, 한번 연체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면 국민연금 살릴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해외 계신 분들 국적을 포기하신 분들이 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먼저 우리 슬비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지금 댓글 주신 분은 가입 중이시니까 뭐 연체가 되신 부분만 납부를 하시면 나중에 충분히 국민연금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어쨌든 연체 되셨다 하더라도 연체만 해소하고 나면 가입 자격이 유지되는 거니까 받을 수 있고 추납도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하시죠. 해외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오종원 과장님.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가입이 돼 있으신 분들은 뭐 납부 기간을 채워서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거나 해서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60세 이후에 가입을 하려면 60세 이전에 한 달이라도 가입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한 달이라도 가입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가입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60세가 넘어서 한국에 오시면은 국민연금과는 인연이 끝이 났다. 네, 이렇게. 어쨌든 그러면 해외에 계신 분들도 기존에 가입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들 혹은 반환유치금을 받아서 가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60세 이전에 귀국해서 다시 자격을 살리시면 연금 수급이라든가 추은합부가 다 가능한 것이고 60세가 넘으셨다면 자격이 살아 있으면 와서 계속 내시면 되는 거지만 자격이 살아 있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은 불가능한 거네요. 네, 60세 이후에 이미 계속 가입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해외에서 보시는 제외 동포, 교포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나중에 국내에 들어와서 받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60세가 되기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를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실 귀국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빨리 비행기 타고 오셔서 2주간 자가격리만 하시면 다 가능하니까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60세가 넘었냐 안 넘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 60세죠? 네, 만 60세 생일. 네, 생일이 넘었냐 안 넘었냐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쨌든 국민연금은 60세가 넘으면 신규 가입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상담받았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56만 원을 반납하면 연금 수령액이 매월 5만 원씩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추납은 1380만 원을 내면 매월 연금 수령액이 10만 원 정도 늘어난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거 아닌가요?
괜찮죠. 10만 원 늘어나는데 내가 1380만 원 내고 10만 원 받는 거죠. 1380만 원을 내면 내가 10만 원씩 받는 것이니까 뭐 1년만 받으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한 11년 정도만 받으시면 네. 원금 상환 되시는 원금 상환 되시는 거죠. 괜찮네요.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분남 말고 회차로 신청하는 거 꿀팁이군요. 우리 슬비주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꿀팁 아주 좋은 팁이었죠. 외국인인데 10년 넘게 납부했는데 귀국하면 어떡하지? 이거 좀 전에 답변을 해드린 거죠. 네, 10년 넘게 납부하셨으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시고 내가 반환 받아서 가셨다면 들어와서 60세 이전에 자격을 반납을 하시면 예. 다시 회복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이런 질문도 있네요. 추납하는 게 좋아요?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게 좋아요? 네, 뭐 이거는 여기서 금융공단에서 답변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추납과 연금과 투자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노후 준비는 연금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이고요. 투자는 별개의 개념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최저로 9만 7천 원씩 내고 있는데 10년 채우고 여유자금을 일시불로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일시불 내는 게 안 되죠? 네, 일시불로 내는 건 없고요. 근데 네. 이제 일시불로 내는 거랑 비슷하게 보이는 게 네. 반납금과 추납금이 네, 뭐 일시금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네. 근데 이분 말씀대로 미래에 낼 거를 내가 일시불로 하겠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시불로 할 수도 있어요. 선납, 그래요? 선납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는 미리 좀 땡겨서 내고 대신에 그 이자만큼 좀 감액이 되는 겁니다. 할인해 드리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럼 국민연금을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 안 낸 걸 추납을 통해서 일시불로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지금 돈이 있고 굳이 뭐 미래 내는 것보다 미래 낼 걸 지금 한번 땡겨내겠다 선납의 개념이죠 이건 예, 네. 이런 게 가능하네요. 자 선납 그러면 선납할 수 있으면 선납 할인 얼마나 돼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만 네. 감액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 목돈이 있는데 네. 내가 이걸 뭐 재테크나 투자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네. 그렇게 하면 뭐 선납을 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내가 좀 투자에 자신이 있고 난 삼성전자를 공부를 많이 했다. 네.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해서 뭐 내가 정기예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겠다. 이런 네. 자신이 있는 분들은 뭐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내가 뭐 정말 이자가 자신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선납해서 먼저 국민연금을 완납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아들과 주거지는 다르고 제가 사는 곳 연금공단에서 아들 연금 상담을 할 수 있는지요? 아들 연금을 어머니가 상담할 수 있나요? 안 되시죠. 본인 안 확인 네. 어머니가 오신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머니가 네. 오셔서 아들분과 본인 확인이 진행이 되면 아들분과 상담은 가능하시거든요. 네. 직접 오실 필요는 없지만 본인 확인은 돼야 된다. 그렇죠. 전화로 네. 유선이라도 확인하시고 직장을 다니다가 학업으로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데요. 재취업 후 국민연금을 추납을 하는 것과 취업하기 전에 추납을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내다가 나중에 이제 쉬었거죠.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추납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재취업 후에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본인의 판단이 좀 중요하실 것 같은데 취업 전에 추납을 한다는 거는 이제 뭐 소득이 없는 경우에 지역가입을 해서 추납을 한다는 거고 그런 경우에 기준소득 월액을 지역가입자는 이제 공적소득에 따라서 원래 그 공적소득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 이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 소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하는 보험료를 좀 하겠죠. 네. 그럼 이제 원래 그 취업을 하게 되면은 네. 보통 월급이 뭐 300, 400 이렇게 많이 있으실 수가 있고 네. 지역가입자로 할 경우에는 본인이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소득에 9% 9만 원 보험료를 예를 들어 냈다. 네. 그러면은 추납 보험료는 기준 소득 월액 곱하기 네. 납부 가능 개월 수기 때문에 네. 추납금의 그 부담이 좀 덜할 수는 있겠죠. 그 대신에 기준 소득 월액이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 본인의 이제 예상 연금도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네, 네, 네. 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네요. 외국에서 살다가 연금을 들지 못했어요. 국적 회복되었는데 연금을 들 수 있나요? 70세 이상입니다.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하시죠. 네. 몇 살까지 되죠? 만 60세. 네, 만 60세까지만 신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60세 전에 가입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가입 기간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네. 그럼 60세, 59세에 가입하신 분들은 몇 년 내셔야 돼요? 59세부터 10년. 10년 채우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고 있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가 제가 2011년에 공단에 들어왔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보험료를 한 번도 안 내고 제가 입사한 그 한 달 전에 60세 네. 만료로 끝나셨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국민연금 입사하기 전에 국민연금 잘 몰랐습니다. 네.
들어와 보니까 이제 큰일이 났구나. 네. 저희 어머니를 그때 가입을 시켜서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추납도 불가능하고 네, 그래서 그쵸. 지금 아직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 막달에 세이브 네. 하신 거네요. 네네. 한 조금만 늦었더라면. 네, 저희 어머니 만 69세부터 받아요, 연금을. 그렇죠, 네. 네. 그런데도 저는 이걸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유리하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오래 사실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10년을 해서 69세부터 받는다 하더라도 낸돈 대비 효율을 보시면 국민연금이 제일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 62년생 어머니 납입하신 적이 없으시다던데 추가 납입하고 일시불 납입이 안 드신다고 하시더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입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추가 납입 일시불 납입이 안 되시는 거죠. 52세 때 한 번이라도 했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62년생이니까 지금 58세시거든요. 자, 이분이 아까처럼 말씀하신 거죠? 저희 어머니랑 비슷한 케이스라는 그러니까 네. 똑같은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바로 국민연금공단 가서 신청하셔가지고 68세부터 받으셔야죠. 그렇죠. 10년을 내셔서 네. 추납이라는 것이 가입 자격이 있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가입 자격을 국민연금공단에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들 주셨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해외에서 질문이 많으신 걸 보니까 유튜브 연금 박사가 이게 아주 그냥 해외로 뻗어나가는 그런 방송 채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질문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방송할 때마다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답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납에 대한 Q&A도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 또 궁금하신 내용들은 135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1355번으로 전화주세요. 네, 네, 1355로 전화하셔서 자격 확인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중년이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추후납부 Q&A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